지난번 아이폰 배터리 테스트 보셨나요? 네? 안 보셨다고요? 아, 완전 실망. 안 봤으면 얼른 지난 편부터 보고 오세요. 빨리요, 빨리, 빨리. 오늘 테스트는 iOS 5. 정말 쓰다 보면 배터리 성능 나아질까? 그리고 타임존 기능. 끄면 얼마나 배터리 성능이 나아질까입니다. 사실상 iOS 5의 배터리 조삐 문제 해결책이라 불리는 것들인데요. 소문대로 정말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날카로운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 방법은 기본적으로 전과 동일합니다만 다시 한번 빠르게 설명해드립니다. 와이파이 끄고 블루투스 끄고 화면 밝히는 순간으로 음량은 최대로. 자, 그럼 테스트 고고! 어라? 오히려 줄었다. 1부에서 측정했을 때보다 30분에서 50분이나 더 줄었네요. 며칠 쓰면 인덱싱인가 뭔가 해서 나아진다더니만 이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적응하게 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러면 정말 안습인데요. 아.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위치 서비스 중 타임존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해 볼까요? 타임존 기능은 휴대폰이 켜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용자의 위치를 인식해 해외여행을 갈 때도 자동으로 현지 시간을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위치를 인식해야 하기에 GPS를 켜두고 있어야 하고 그 때문에 배터리가 과도하게 소비되는 거죠. 뭐 사실 배터리 사용하는 기능을 꺼준다는데 당연히 더 오래가지 않겠어요? 그쵸? 그렇지만 얼마나 오래 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으니까 끄고 테스트해봤습니다. 시간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GPS 신호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말이죠. 왜일까요? 혹시 모르니 반복 테스트했습니다. 아, 역시납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정말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이 애플리케이션 하나, 그 기능 하나를 켜고 끈다고 해서 그 배터리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 뭐 이런 주장은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하면서 GPS 기능까지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분명히 배터리를 많이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대 설정에 대한 그 기능 하나 때문에 배터리가 뭐 적게 먹는다, 많이 먹는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적화되어 있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이 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는데 뭐 사실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부분도 뭐 많이 쓴다고 해서 배터리를 적게 먹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뭐 비슷하게 먹었기 때문에 현재 OS가 조금 더 나아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의 iOS 5.0이 배터리에 미치는 영향 충분히 아셨나요? 물어봐 실험실의 이 투철한 실험 정신 때문인지
애플사는 배터리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개선한 iOS 5.01 베타 버전을 개발자에게 배포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만큼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 아, 패치업되면 또 할게요. 안녕!